지금 해볼게요. 첫판또 이겨줘야지. 얘도 안 들어왔나 보다. 미드는 다이앤하고 탑은 헤카림. 깽맘이죠? 깽맘이 뭐 다, 그 뭐냐. 깽플랭크 잘하는 거는 이미 보여줘가지고 CJ전에서 완전히 역전 해버렸죠. 블라인드전에서 미드 깽플 했었는데. 제가 미드를 가도 제가 탑을 가도 되는데 깽맘이 저를 알아가지고 미드를 그냥 양보한 것 같아요. 깽맘이랑은 예전부터 아는 사이라서. 그 지네어 미드라이너예요. 지네어 미드라이너 갱크드 바이바이며 갱맘이랑은 오래 알았지. 시즌 2 때, 아 시즌 3때 알았구나. 시즌 3 초반에 갱맘이 프로 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어가지고. 이거 부캐 몰라. 이게 본캐인가? 모르겠다. 부캐일걸? 부캐가 지금 두 개야. 나랑 하나 친추돼 있는 거 하나 있고, 부캐가 두 개예요. 상대 정글러가 뭐지? 상대 정글러가 리본? 계산했었어야 하지. 보니까 일단 미드가 다이애나고, 다이애나가 지금 플라스크를 들고 왔는데, 플라스크를 들고 오면은 그냥 버티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압박을 할게요. 데미지가 아마 그렇게 크게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좀 압박을 해주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평타 최대한 활용하면서. 쌍둥이는 그렇게 좀 많이 낭비를 하면 안 되고, 마나 막타 먹으면서 마나 채우는데 좀 활용을 하면 좋고. 오케이. 이거 뭐 킬각까지는 안 봤는데 쫄풀이네요. 저 플래시 안 썼으면 또 죽었어. 플래시 안 썼으면 또 죽었을 거야 아마 저건. 오케이. 이거 뭐 다이애나가 이미 플래시가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 뭐야. 완벽하게 죽일 수 있죠. 복사는 그 뭐냐 한그 컨트롤 C 있잖아요. 그거예요. 컨트롤 C. 컨트롤 A에서 전부 그걸 한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가볍게 펍을 따고요. 일단 8분 50초까지 다이애나가 또 전멸이 없기 때문에 각이 나오면 또 따보죠.
비밀은 찰나에보단 날카로운 것. 이번 목표 챌린저를 달긴 달아야지. 그래도 달라고 노력 중이기도 하고, 내가 실력이 안 돼서 못 다는 거야. 근데 실력이 안 돼가지고 달지 못하는 거라서 어쩔 수가 없죠. 실력이 부족한 건데 뭐.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실력적으로 약간 내가 좀 뒤처지기 때문에 못 다는 거라서, 그거는 좀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해요.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힘들긴 해, 솔직히. 들면 해주고요. 바텀 할만한가? 일단 다에나가 지금 Q로 파밍만 하고 있는데, 저러면은 약간 제가 라인을 조금씩 땡기면은 아마 조금 힘들어지죠. 아무래도 힘은 잘 계산해서 써야 하지. 8분 50초 플래시니까 아직 플래시가 돌려면 1분이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전에 솔킬 각이 좀 나오면 좋을 텐데, 일단 아무래도 처음에 따여가지고 다이애나가 쉽게 들이대진 않을 거예요. 지금 마오무야 망토까지 사와가지고. 일단 다이애나랑 라인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다이애나의 Q 스킬을 맞지 않는 거죠. 기본적으로 Q 스킬을 맞으면 월광세도로 다이애나 붕기로 순식간에 들어와서 딜교환이 약간 유리하게 진행이 돼요. 유리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 탑이 많이 힘든가 보네. 내가 탑을 가도 되는데. 굳이 깽마음이 탑을 갈 필요는 없었거든. 보다 어째 바텀이랑 탑이 많이 힘든가 보네. 이거 바텀 CS 차이는 안 나네. 그래도 CS 차이 안 난다. 와드 없어 얘네. 이거 먹을 수 있어요. 얘네가 지금 와드가 없거든요. 용 앞에 완벽한 용 타이밍이죠, 이거는. 야야야. 뭐야. 와드가 있나, 이게? 이게 와드가 있나? 와드를 해놨나봐. 와드가 있네, 이게. 마나가 있을 때는, 아, 탑이 많이 힘든가 봐. 큰일 났네.
오케이, 솔킬 좋습니다. 완벽하게 좀 솔킬 각을 봤죠? 미드랑 탑만 신짜하고 좀잘 풀어주면 될것 같아요. 저는 알아서 솔킬이 두번 정도 나가지고 알아서 잘 풀릴 것 같은데. 잡으면 좋은데, 이거. 3타. 큰일 났다, 저거. 아이고. 탑이랑 바텀이 좀 많이 힘들어하네. 라인 수합을 하진 않을 거고, 저거는. 일단은 제가 미드에서 지금 많이 누르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눌러서 리븐을 미드로 부르는 게 낫겠네요, 지금은. 리븐을 최대한 미드로 불러서 다른 라인이 좀 힘들지 않게끔 하는 게 좋겠죠. 그 와중에 저는 죽으면 안 되고요, 또. 리븐한테 따이지 않는 선에서 좀 행동을 해줘야 되고. 탑이 CS 차이는 많이 심하지 않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새끼 이거 씨. 야금야금 하나 빼먹고 가네. 좀만 참으면 돼. 지금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좀 참고 하면 돼요. 진짜 바텀도 난리가 났고 탑도 난리 났고 신짜오도 참 깝깝하겠다 이거. 그렇지. 나이스 바텀. 베인은 죽겠네. 이게 탑이 이기고 있으면은 나오는 상황은 아닌데. 아, 오반데. 아, 이거 정글러한테 따이면 안 되는데, 이거. 최소. 정글러한테는 죽으면 안 되거든. 알아서 죽이겠지 뭐 저거는. 아니 깽맘이 미드로 왔어도 돼. 내가 탑을 가도 됐는데 왜 굳이 탑을 갔을까? 미드에서 그 갱플랭크를 하면은 어렵지 않거든 다이나 상대로. 지금 내가 뭐 솔킬 두번딴거 치고는 지금 이게 상황이 많이 좋진 않죠. 굳이 왜 탑을 갔을까? 참 깝깝하죠. 내가 탑 미드라고 했는데. 나탑 가는 것도 알고, 깽마미. 이거, 헤카림을 키면 안 되는데, 진짜로. 헤카림 크면은 카시가 재활을 못해서 얘네가 진입 챔피언이 많아가지고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큰일 났네, 저거, 진짜. 조심해라, 조심해. 아, 솔킬 또 따였어. 진짜 큰일 났다. 솔킬 또 따였어. 야, 갱마 어떡하냐, 이거? 솔킬 또 따였어. 뭐야, 이건? 와, 이거 아닌데? 강타 없었어? 오 마이 갓. 야, 이거 최악인데? 챌린저 아니야, 여기 마스터 구간이야. MMR에 3000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 에반데, 많이 오반데, 지금. 내가 킬을 해야겠네, 무조건, 이번 판은. 큰일 났다, 베인 저것. 베인도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탑에서 저게, 아니, 미드로 왔으면은 다이애나 상대로 솔킬을 절대 안 따이거든? 깽, 그 뭐냐, 그, 갱플랭크가? 근데, 탑을 굳이 가가지고 고생을 하는 이유를 난잘 모르겠다. 근데 어차피 갱플은 좀 후반을 보는 챔피언이어서 이거는 좀 길게 봐야겠네요, 게임을. 중후반 한타 때는 갱플이 지금 아예 힘을 못 쓰고요. 한 30분 돼야 돼요. 이거는 게임이 되려면은 한 30분은 돼야 될것 같아요. 그 전에 싸우면 아마 헤카림이 너무 세가지고 이거는 게임이 안될것 같죠. 뭐야, 와드 있나? 라인전이 안 나쁜 건 있는데, 이게, 헤카림 상대로 약간 힘든 것도 있겠지. 아, 미드가 밀리면 안 돼. 미드가 밀리면 안 돼요, 얘들아. 아, 이걸 미드가 밀려버리네, 이거를. 미드는 밀리면 안 되는 건데. 야, 뭐하냐, 베이다! 뭐해! 여기 뭐하니? 깽프 구 없냐? 아, 야, 갱플랭크 구 없나, 이거? 어디다 썼지? 갱플 구 있었으면 진짜 좋았는데, 방금. 와. 라인 푸시 했었나, 이거? 아, 아쉽네요. 깽플 9 썼으면 방금 다 잡았는데. 까비. 이거는, 그걸로 가야겠네요. 이거. 루덴으로 가야겠네요. 루덴 가서, 얘네가 들어오는 거를 좀, 피하면서 받아쳐야겠다. 웅플님이랑 한거 시즌3 때? 언제적이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네. 아, 레벨 다 따라왔는데, 다이애나. 솔킬 두번 따였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안 좋은 점이 뭐냐면은, 미드가 밀리면은 시야 장악을 당해요, 이쪽으로. 그래서, 카시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이 좁아져가지고, 시야가 좁아진다는 거죠, 아무래도.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죠, 게임이, 약간은. 굳이 다이애나 상대로 먼저, 타워를 밀릴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아, 이건 좋네요. 다이애나가 이렇게 해주는 거는. 일로 와. 미드로 와봐. 미드 밀면 돼요. 지금 한타 할 만합니다. 나 세가지고. 쭉. 아! 야, 이거. 아, 이거 좀 아닌데요? 왜, 어디가? 안 밀어, 이거? 그래. 리블. 가봐! 이쪽으로 와, 가봐! 아, 왜 쫄았지, 이거? 아, 이해가 안 되네요.
침착하게 Q 맞추고 좋았어요. 카시오페아가 딜 다 해줬죠 지금. 좋습니다. 베인도 잘하고 있고 텔포도 둘 다 뺐네요. 텔포도 둘 다 뺐네요. 빼자 빼자 빼자. 용 준비하면 되고. 캐리 해야지. 내가 미드에서 솔킬을 딴 것도 있는데 캐리를 해야지 무조건. 무조건 캐리해야지 이런 판은. 정비하고 빨리 얘들아. 용 와. 다이애나 개피잖아 지금. 지금 개필 때 가야지. 다이애나 개피인데 지금. 용부터 쳐 용부터. 이번 거는 먹어야 돼. 이번 건 진짜 먹어야 돼.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나이스 샷. 그렇지 이분의 과욕이었죠 과욕. 잘 풀린다. 야 갱마마 안돼 뭐하냐 인마. 힘내. 야 너 진짜 씨 왜 그러냐. 방금 저거 딸 뻔했어. 또 또 딸 뻔했어요. 아니 저거 또 했어. 큰일 났다 방금 진짜로. 지금 오데스야 오데스야 오데스.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로. 야 바론 갈 수도 있는데 진짜로. 야 이거 줘. 아 마이 갓.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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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죽겠다 에이씨. 알리가 나를 진짜 잘 밀어냈다. 알리가 나를 진짜 잘 밀어냈네. 알리스타 때문에 딜로스가 좀 생겼네요. 밀자 이거 내가 무조건 캐리해야 돼요 무조건. 이런 판은 카시가 캐리를 무조건 해야죠. 밀어 밀 수 있어. 헤카린 별로 안 무서워요. 탈진도 있어서. 아 못 누겠네 이거. 아 알리스타가 너무 잘했다. 다 죽으면 안 돼. 어 바론. 아 이거 내가 실수했다. 근데 빼야되는데 아 알리스타 오는걸. 야 조심해 사형이야 얘들아. 야 갱마마. 어 왜이리 불안하냐 얘. 대회 때 그 믿음직스러움은 없는데. 어 지네어를 이끌던 그 믿음직스러움은 어디갔냐 저거. 어? 이 솔랭에서 완전 트롤러야 이거. 갱마에서 미드에 듬직한 그 깽플랭크를 기대했는데요. 아까워하네요. 일단은 내가 한번 죽은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여기서 라일라이 말고 그냥 데캡으로 바로 갈게요. 극딜로. 바론 시야 먹고. 아 근데 바론은 쉽게 못 갈 거예요. 왜냐면은 갱플랭크 궁극기 때문에 바론은 쉽게 트라이를 못 할 거고 룰루가 베인만 잘 살려주면은 아마 게임이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아, 템안산 거, 일부러 안산 거야. 오케이. 지금 3코어가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죠? 비싼 템 위주로. 여기서 라일라이랑 보이드까지 딱 가면 돼요. 풀템은. 멸망 좀 못하지. 베스트 BJ가 아닌데. 못하지. 미드 가면 돼, 그냥. 야, 갱플랭크 왜 이리 세? 미드 가, 미드. 미드 가면 돼요. 이거 딴거갈 필요가 없어. 미드 가면 돼. 시야 먹고. 바론을 치는 건좀 오버하고. 간을 좀 봐야 되고, 바론 치는 건. 이거든. 와, 야, 세긴 세다. 들어가. 오케이, 죽었어. 바로 가도 돼, 그냥. 야, 바로 가도 된다고, 이거. 리븐 그냥 녹아버리죠? 마왕템도 없어서 리븐이 저걸 녹을 수밖에 없어요. 카샤한테. 바론 쳐, 바론 쳐, 바론. 레이나, 바론 쳐! 오케이. 도와줘, 픽스. 도와줘, 픽스가 잡았네요. 용 10, 10秒. 용 10초. 아, 이거는 헤르메스. 아, 왜 팔아, 신발을. 베인만 살려, 룰루가. 그러면 이기니까. 아, 알아서 살 거고. 베인, 룰루가 베인만 살리면 될거 같아요. 룰루가 베인만 살리면은. 그냥 가볍게 이길 것 같은데, 한타? 야, 리븐 너무 와서 이거 먹는 거 아니야, 또? 빠르게 미드 가자. 빠르게 미드 갑시다, 빠르게. 미드 가면 그냥 빠르게. 어, 딜버. 야, 진짜 세긴 세다, 갱플랭크. 야, 약간 오반데? 약간 다이브는 약간 오버 아닐까? 세카림 어디, 세카림. 어디까지 가게? 다이어나. 베인. 아, 이거 거의 끝나는 수준인데요? 좋아요. 918. 미드 캐리 나오죠? 좋습니다. 여기서 아이템은 보자. 일단은 보이드부터 가야겠네요. 보이드부터 가는 게 낫겠다. 아, 교도관님 어서 오세요. 보이드부터 가고. 내가 뭘줄수 지네어가, 야, 지네어 롤드컵 안 나가, 롤드컵 나가는 게 이번에 SKT랑 쿠랑 KT 그치. 좀 아쉽게 됐지 뭐. 롤드컵 재밌겠다. 근데 애들 다 잘할 것 같은데. 야야야, 인마. 와우, 세긴 세다. 뭘, 세긴 센데. 어, 이 먹잇감 뭔가요? 이거 두 방이거든요? 이100% 두 방이거든, 지금?
여기 와드가 없으면 무조건 죽어요, 얘. 지금 징크스가 저한테 두 방이라서 갈게 갈게 갈게. 야, 나 없어. 야, 세인아 가자 해라. 나 없다. 아, 극혐. 뭐하는데? 아, 뭐하는 거야? 왜 나 없이 한타를 해? 참 깝깝하죠? 썰레는 또 뭐야? 아, 참 깝깝하네요. 서렌까지는 아니고 베인이 좀 오버했지. 이거는 베인이 민첩성으로 가지고 다같이 나까지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나 없이 한타 싸우면 별거 없거든. 지금 베인이 세긴 센데 별거 없단 말이야. 그래서 조심해야 돼. 아, 이속 빠른 거 봐. 이속 빠른 거 봐요. 와, 이속 어마어마하다. 갱플이 바텀 가고 나머지 나 따라와. 그냥 탑으로. 어차피 미드 밀렸으니까 미드 갈 필요 없고 탑 가면 돼요. 천천히. 이동 속도 어마어마하죠. 440이에요 기본 이속이. Q를 맞추면은 500이 넘어간다는 거죠. 이러면 셀프 있지. 룰루 버프 560, 600 정도 되겠다. 그러면 룰루 버프 어차피 한타 때 베인한테 쓰는 거니까 저거는. 천천히 해, 천천히 얘들아. 어? 너무 들어갈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하면 돼. 하면서 천천히 하면 돼. 그냥 이거 천천히 하면 돼요. 들어갈 필요가 없어 지금. 전혀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내가 전멸도 있으니까 천천히 하면 됩니다. 얘네가 전멸로 인시를 할 수도 있어. 그것까지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앰플이 바텀 밀고 있고. 힘은 잘 계산했어요. 아, 징크스도 근데 지금 좀 세다. 징크스도 좀 셀 거야 지금 아마. 바론 싸움을 해야 될 것 같아. 바론 싸움. 제가 솔롱 할게요. 야, 베인이, 아, 베인 죽으면 안 되지. 아, 진짜 이상하게 싸우네. 아, 왜 이상하게 싸우냐, 애들 진짜, 아까부터. 대박났다, 와. 마법소사. 대박났어, 와. 궁극기 데미지에다가 화약통이 중간에 딱 터졌어. 화약통이
바다 바로. 텔 없잖아, 얘네. 내가 뭘 줄 수 있을지 생각해봐. 바로 쳐, 바로. 오케이. 빠지고, 빠지고, 빠지고. 미드 가. 야, 미드 가자, 이거. 미드부터 가자. 아이템 어마어마하죠, 지금? 정비하고 미드 오면 돼요, 정비하고. 땡플랭크도 엄청 셀 거야, 이제. 라인전에서 좀 힘들긴 했는데. 한타 넘어가면은 뭐. 가자 가자 가자. 이거 따겠다 따겠다 따겠다. 그렇지. 가자 가자 얘들아 가자. 들어가 그냥. 그렇지. 야 뭐야. 아 뭐야 네. 와 진짜 봐봐 들이대는 거 봐. 토 나와 토 나와. 500색 되면은 1151 좋네요.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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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끝내. 아 KD 24인데? 아 왜 이리 끊겨 이거. KD 24에요 야 진짜 뭐하냐 임마. 조심해. 끝났네요. 개인도 잘해 보면은. 죽여 이거. 아 좋네요. 이번 판의 하이라이트는 내 궁 이후에 갱플랭크의 화약통이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첫 판인데 깔끔하게